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며 최신 전투 헬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 소속 외교관이 긴급하게 한국에 도착한 국이 개발한 헬기를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더라도 가져가겠다고 밝혔죠. 대체 왜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꼭 집어 요청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가 받은 서신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뒤흔들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국제정세의 뜨거운 액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서둘러 내각을 소집한 이스라엘은 결론을 짓고 우크라이나의 서신에 정중한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구는 감사하나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했죠. 미국조차 껄끄럽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메시지는 바로 아이언돔을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하라는 이야기였죠. 지난 2011년에 설치한 적어도 방공망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은 70km 이내에서 로켓포와 박격포를 추적해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급하게 이스라엘을 통해 아이언돔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곧 있으면 닥쳐올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비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을 팔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일즈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절대 팔 수 없는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러시아의 존재 때문입니다. 방위 무기에 있어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 시네트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기 수입을 요청한 국가는 이스라엘 말고도 독일이 있었는데요.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이 있는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뜻밖의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키예프 주재 독일 대사를 초치하는 행보를 보이며 독일 정부의 입장에 깊은 실망을 드러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독일 역시 러시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남길 정도였죠.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독일산 무기인 122mm D30 옥사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것에 독일 정부가 동의하길 요청했다고 말하며 독일 정부가 이례적으로 무기 이전을 단칼에 거절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각국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무기 이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지난 2014년에도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돈바스 지역내전 발발 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27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요. 이번 대규모 전면전을 앞두고 긴급하게 2,30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지급하고 있죠.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전차를 막기 위한 대전차 무기부터 수류탄, 대포, 박격포 등 화력으로 무장한 러시아를 붙잡기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물자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심지어 훈련 교관까지 파견해 우크라이나인들의 훈련까지 지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기를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요구한 무기 가운데는 눈길을 끄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형 무장 헬기였죠. 소형 무장 헬기는 대한민국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고자 육군에서 도입한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무장 헬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무장 헬기를 구입해 도입했던 것과 달리 소형 무장 헬기 역시 한국 기술을 사용해 국산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SLBM에 이어 한국 방산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H-15B1 플랫폼 기반 최신 기술을 적용한 모델로 고출력 터보샤프트 쌍바렌지너리얼 21을 탑재해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향상 메인 기어박스 개량까지 추진해 운용 유지비를 낮춘 모델입니다. 최신 항법 장치와 항재민 장치를 탑재해 차세대 전투에 있어 기동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내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의 FCAS를 탑재해 조종 안전성과 편의성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저온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모델로 영하 3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게 밝혀져 극한 상황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무장 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점에 주목하고 헬기 판매를 요청한 것이죠.
최근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서 2개월간 진행된 실험을 통해 장기간 극저온에서도 헬기가 버틸 수 있었고 진동과 하중변에서도 오차 범위 내로 작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70mm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고 공대지휘도탄 천검도 탑재 가능해 기갑전차들의 악몽이 될 수 있다는 내부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해 외부 테스트 전문가들도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세계 어디에서나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놀라운 파괴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개발한 신무기 소식을 듣고 바로 무기 요청을 한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현재 방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보유율을 이용해 자국 방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러시아에 비할 바 못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 국장인 키릴로 분단오프 장군은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러시아가 전면 공격하면 우크라이나 스스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러시아군 전문가 로버트 리 박사 역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어 30-40분 안에 동부군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만을 동원했을 때의 이야기로 러시아가 보유한 이스칸데르M과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 핵심 전력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역이 타격 대상으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앞서 지원한 무기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최정예 군사들을 보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최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82공 수사단 3,000명이 폴란드에 배치, 기존 추가 병력까지 포함하면 약 5,000명의 미군이 폴란드에 대기 중입니다. 공중에서 상대할 전투기가 없다고 알려진 최신예 스텔스기 F-35 역시 독일로 배치하면서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 F-16 전투기는 루마니아로 옮기면서 러시아 공군이 뜰 경우 바로 미사일을 쓸수 있게 준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한국의 결단을 기다리며 급하게 무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1초라도 급한 이들은 한국의 도움을 애타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우호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려운 상황,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양산 헬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형 무장 헬기는 극저온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실제 양산 기체가 한국에 투입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설사 양산 기체가 이미 한국에 존재하더라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선뜻 차세대 소형 무장 헬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에게 인도적, 경제적 차원의 국제 공조를 제안, 한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선정해 특정 무기를 요청한 것은 다시 말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위험을 알수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는 과거 한국산 자주포 K9을 수입해 전방 배치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5초 내에 세발 연속 발사 가능하며 하나의 표적에 세 발이 동시에 꽂히는 능력은 독보적일 정도죠. 우크라이나는 한때 K9 자주포 성능에 감탄해 자국 수입을 결정하려고 검토했던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122mm 2S1 자주포와 152mm 2CS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세계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한국 무기의 위상, 전 세계가 한국 무기의 위력에 감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길 바라며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우크라이나가 직접 사면 안 되고 헝가리 폴란드가 이천대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중고로 파는 방법을 써야 함. 아니면 부품으로 팔고 우크라이나에서 조립하는 방법이 좋을 듯. 우리도 중립을 해야 하다 보니 미안해. 러시아도 우리의 우방이어서 우리의 주적은 중국과 일본, 북한이어서 무기 수출도 좋지만 각국가 간의 외교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지껏 피땀 흘려 쌓아온 외교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린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지껏 정치 외교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그럴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하길 바랍니다. 중국의 갑질을 막아줄 상대는 러시아입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많이 안타깝네요. 무기가 아닌 식량이나 의약품으로 인도적 지원만 해지. 전투헬기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면 홍보되고 실전 사용되니 좋을 듯. 잘 되면 K6 자주포, K2 전차, KF-21까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러시아의 자원을 많이 수입하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경제적인 악수가 될 수 있다. 현 우리 국가 지리에서 자국의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사방이 양아치 집단의 우호국인 러시아와 굳이 등질 필요 없다.